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스마트 학교를, 스마트 교실을, 스마트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그린은 잘 만들었는데, 저도 이제 그린 가상 스튜디오에 그린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이 그린 스쿨에서의 강의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교실에 와서 조는 학생들이 있다. 교실의 강의를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졸지 않게 하는 방법이 만약 있다면 이것은 정말 노벨상 타야 되는 거죠. 교실에 와서 재미가 없는 것은 선생님 강의를 알아서도 몰라서도 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는 학생은 알아서 재밌게 하고 모르는 학생은 아니까 재밌게 하는 교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강의를 라이브로 하는 것에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인다 하는 것이 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가지 만든 PBL 요즘에는 인공지능까지 나와서 서울대 김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소위 그 프롬프터 베이스 러닝까지 가야 된다. 이제 천사를 두고 하는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강의 방식 중에서 우리가 학교에 가면 수업을 할때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하는 부분들, 그 그렇게 했을 때 최적의 방법이 되느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교실 안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런 그린 스튜디오인데 제가 만약 그린 밖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여기 이제 의자도 있고 이렇게 가는 의자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일로 더 돌아가면 저기 다이 밖으로 갔는데 그린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생기고 있나요? 여기 뭐 이렇게 이제 뭐가 있어서 제가 치워보면은 저런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저 뒤에 있는 움직이는 데 때는 자동 트래킹 인공지능 가상 방송이 된다. 선생님이 교실에서 수업을 이렇게 해도 따라가면서 되는 방식이 되는 간단한 트래킹 카메라 옵션 혹은 정해진 공간에 선생님이 움직이면 저희 쪽에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는 방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이 강의가 전자교탁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이 장치를 전자교탁의 노트북으로 만들었다면 우리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교실 안에서 이렇게 복잡한 방송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 강의가 전 세계로, 옆 교실로, 다른 나라로,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만들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방식의 강의 장치를 인공지능 PD, 인공지능 MD, 인공지능 에 의한 카메라 액션, 카메라맨이 되는 세 가지가 다 없어지게 되는 하나의 올인원 방송이 되고, 지금 저는 이 뒤에 있는 배경 스크린까지도 리튼 무료로 하는 챗GPT 4.0 기반의 영상 발생하는 그림을 통해서 영상이나 영상, 사진을 만듦을 통해서 배경 월드 만들고, 물론 약간의 포토샵 작업을 했습니다만 뒤에 저런 숲도 만들어서 그린 학교를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방송이나 페이스북 방송 보면 한 번도 같은 스튜디오를 가지고 하는 날이 많지 않다. 그것은 바로 이것에 의해서 만드는 스튜디오를 제작도 이 장비 안에서 빌트인되어 있는 툴을 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치는 크로마키, 그린 크로마키, 블루 크로마키에서 했던 방식의 가상 교실에서 그 안에 선생님과 자료가 함께 나오는 걸 만드는 가상 칠판 기술입니다. 강의를 할때 만드는 강의자가 방송이 되게 하는 방식에 의해서 우리는 자동 방송 강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강의를 실시간으로 할때 선생님이 만약에 다른 쪽을 쳐다보면 다른 강의가 돌아가게 바꿔지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얼굴에 의해서도 이 장면이 돌아가게 만들고 또 그것들을 이 강의 환경에서 할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포인터로도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옆에 쳐다보면 넘어가게도 해서 모든 게 여러분이 원하는 바에 의해서 강의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또 비대면 수업, 대면 수업을 동시에 하는 하이브리드 강의가 되고 자동 녹화, 회의가 다 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줌이 연결되는 또 다림의 아이스 미트라는 것에 연결되는 모든 공간은 여러분의 강의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방식, 선생님이 이쪽을 쳐다보게 되면 그 장면이 확 커지게도 되고 또 이렇게 앞을 보면 돌아가게 학생이 선생님이 프로젝터를 쳐다봐서 가게 되면 프로젝터에 파워포인트가 나와서 거기 이렇게 설명하게 되고 또 앞을 보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포인트를 쓰지 않아도 장면 스위칭이 되게 되는 이러한 방식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실이 스튜디오가 되는 그것도 가격이 저렴하게
출시되는 기능으로 이제 1,000만 원도 안 되는 방송 시스템으로 수천만 원의 장비라도 할 수 없는 많은 기능들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므로써 스마트 강의 시대가 열리고 스마트 교실이 없는 미래 교실이 아니라 스마트 교실이 있는 그러한 교실로 돼서 우리는 그동안에 이 강의에서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들 자는 교실을 신나는 교실로 토의하는 교실로 강의를 듣는 거는 스마트 강의로 해서 교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칠판에도 이 아웃풋이 나가게 되면서 손이 커지고 작아지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면 학생들이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선생님의 모티베이션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교실이 되는 기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강의 장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스크린 스마트 교실의 미래가 아이스튜디오로 말미암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린 스마트 미래 교실이 아이스튜디오 100의 출시 11월 1일부터 나오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